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두 번째 아트 저희 레드 블랙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그두 가지 아트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마지막까지 살아생 생방송 NCJ 라이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댓글창에 리플 댓글로 또 저희 함께 소통을 하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고요. 저희 NCJ 관련된 문의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 함께 소통하면서 오늘의 생방송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 오늘 생방송 하는 동안도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 사실 NCJ가 뭐 이벤트라든가 할인 없다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사라센에서 이렇게 생방송하는 타이밍 동안만 저희가 이벤트를 해보니까 되게 좋아하셔서 이번에도 저희가 똑같이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희 NCJ 전 품목 20%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될 거니까 제가 이제 아트 하는 동안 저희 NCJ에 관심이 있었거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방송 안에 되게 주문 넣어주시면 20% 할인을 띠링띠링 홈쇼핑처럼 진행할 수 있고요. 저희 플로랄 플라워제 12칼라 세트로만 판매를 했어요. 36만 원인데 이 방송하는 2시간 동안 저희가 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어요. 네, 그럼 저희 아트 함께 하면서 또 NCJ를 좀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 오늘의 아트 시작할게요. 짜잔, 벌써 아트 화면으로 돌아왔네요. 네.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페북과 인스타와 유튜브가 함께하고 있는, 되게 다채로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팁을 이렇게 하나 먼저 준비했고요. 첫 번째 아트, 로드플라워 진행할 거예요. 사전 작업된 팁 위에다가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젤을 준비할 거고요. 자연 손톱에 샌딩이나 피니셔로 작업이 되신 후에는 이제 먼지나 이물질을 털어주시고 유수분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젤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나 본더는 필요 없고요. 바로 이렇게 베이스젤을 꼼꼼히 발라주시면 되고요. 베이스가 유지기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사이드라든가 후리 에이지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꽃젤이 되게 이쁘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개별 네. 구매는 안 되냐고, 지금. 저희 지금 현재는 네. 12칼라 세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또 이렇게 세트로 잘 활용할 수 있게 계속 아트들을 저희 또 NCJ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NCJ 채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12칼라를 다 활용할 수 있게 매일매일 새로운 아트랑 이 넘버별로 활용하는 디자인도 제안하니까 아마 세트로 구매하셔도 얘네를 아낌없이 12가지를 잘 쓰실 수 있어요. 믿고 구매를 하세요. 막 이래? 자, 이렇게 베이스 준비했고요. 자, 저희 첫 번째 바탕 칼라는 저희 NCJ C03번이에요. NCJ C03번은 파스텔 라인이에요. 파스텔 라인으로 노란색 파스텔 칼라를 전체 원콧, 풀콧 진행할게요. 이렇게. 되게 박정진님께서 박람회 세미나 때 12컬러 사셨는데 진짜 너무 이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칼라 라인도 크리미하게 잘 발리고요. 저희 C03 칼라 같은 경우는 파스텔 라인이라 파스텔이 왜 결이 지거나 이렇게 울수 있는데 저희는 다 바르고 나서 한 2, 3초 정도 셀프 레벨링 자체적으로 되고요.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바로 30초 큐어 들어가면 원콧만으로도 되게 예쁜 바탕 칼라를 누리실 수 있어요. 물론 풀코트만 진행하실 때는 모든 칼라 투코트까지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자인하고 반복 작업을 할 때는 바탕 칼라 또 이제 겹쳐지고 다른 칼라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두께감이는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코트 진행 많이 하고요. 풀코트만 사용하실 때는 투코트 동일하게 다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트나 이렇게 이제 단계별 작업을 하실 때는 바탕을 원코트만 진행해도 무관하게 저희 발색력이 매우 높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김혜진님께서 원장님을 네. 박람회 때 봤대요. 아, 진짜요? 근데 다음에 또 미인이시라고. 아는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연예인인 칭찬에 줄 약해요. 알았대. 연예인인 줄 칭찬에 약해요. 다음에 그거 말씀하시면 제가 또뭘 드릴지도 몰라요. 네. 아, 처음 들어오셨구나. 유아현님 처음 들어오셨어요. 앞으로
자주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NCJ도 사랑해 주시고 여기 살아센 라이브 방송도 사랑해 주시며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원코 진행한 다음에는 저희가 바로 플로럴 플라워 젤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희 플로럴 플라워 젤 F11번이에요. 되게 정말 들꽃 같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제가 조금 더 판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11번 보이시나요? 얘가 F11번 플로럴 플라워 컬러고요. 얘는 이제 화이트 계열이랑 핑크 계열이 믹싱돼서 혼합되어 있어요. 아마 저희가 막 코스모스든 뭐든 길에 지나갈 때 가장 흔하게 많이 보이는 꽃이 화이트랑 핑크 컬러의 뭐 코스모스라든가 들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로드 플라워는 요 아이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떠주세요. 물론 이렇게 저희 베이스 젤 베이스들과 함께 믹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꽃잎량만큼 이렇게 예쁘게 떠주시고요. 저는 여기 준비된 팁에다가 이렇게 밑에 부분에 플라워를 먼저 놔주세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는 왜 그라데이션 하듯이 위쪽 네. 방향으로 살살살 끌어올라가면서 퍼뜨리면 되는데 뭐 꽃양이 너무 빽빽해도 좀 안 예뻐요. 좀 많으면 이렇게 덜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클리어 부분을 많이 뜨고 꽃양을 처음부터 작게 뜨셔도 되고요. 많이 원하시면 그대로 올려도 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덜어내고 좀 소량만 가지고 퍼뜨릴게요. 꽃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꽃젤이니까. 와우. 우린 NC잖아요. NC젤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사선 방향으로 올려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탕 작업이니까 얘가 투코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희 F11번 꽃젤, NCJ 꽃젤이 지금 투코트 바탕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코트는 C03번 파스텔 노랑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까지 바르시고 마찬가지로 저희 NCJ 전체적으로 셀프 레벨링이 좋으니까 한 2, 3초 이렇게 옆에 거 같이 진행하시면 이렇게 낱개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옆에 거 하시는 동안 자체 셀프 레벨링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셨다면 30초 큐어 바로 들어갈게요. 연예인 누구 좀 많이 닮으셨다고 들으셨어요? 전 어릴 때 네.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게 네.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닮았다는 분들이 항상 매번 바뀌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닮았다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네네. 아, 네. 여기 꼬몽꼬몽님 반갑고요. 인사 주셨네요. 김혜진님 파셀 램프도 엄청 잘 쓰고 있대요. 네, 여기 사라센에서 다양한 브랜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NCJ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다른 브랜드들도 사라센에서 많이 많이 보고 또 사라센도 사랑해 주세요. 네. 아, 네. 은젤이 제이님이 아, 저희 꽃젤. 네, 감사합니다. 우리 NCJ니까 NCJ 꽃젤을 특별하게 바라봐 주시고 저희 NCJ 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직접 또 사용해 보시면 느낌이 달라요. 네. 아, 군재님. 그 말이라도 잘해야죠. 네. 자, 저희 NCJ 탑젤 준비했고요. 저희 바탕 작업이 저희 NCJ 플로럴 플라워 젤 되게 사용하면서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면서도 되게 여성스러운데도 되게 단순하게, 금방 느낌을 낼 수 있어서 되게 매력 있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벌써 바탕 작업은 이야기가 끝났어요. 저희 지금 NCJ 탑젤인데 벌써 바탕은 제가 탑젤로 마무리를 해둘게요. 저희 NCJ 탑젤 같은 경우도 미경화가 남지 않아요.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시고 30초 큐어링 하시면 뭐 젤 클렌저 이용해서 닦아내실 필요도 없고 그대로 마무리가 돼서 간편하게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탑젤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탑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탑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 네. 이효리 닮았어요. 아, 이효리 감사해요. 플러스 제시. 제시는 잘 모르겠다, 누군지. 네. 근데 이효리가 너무 이쁠 때가 있고 되게 네. 망가질 때 있어요. 망가질 때만 닮고 이런 건 아니죠? 네. 이쁠 때 닮은 걸로 혼자 생각할게요. 네. 아하. 그만큼 미인이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페북이 멈췄대요. 네네. 다시 돌아왔어요. 아. 슬프다. 저 여기서 사실 되게 이거 다채로운 경험이었어. 저희 NCJ는 사실 뭐 유튜브만 하거나 뭐 페북만 하거나 이렇게 하나밖에 못하는데 여기 와서 너무 재밌었던 거는 이제 뭐 페북도 동시에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이제 인스타까지 한다니까 조만간 여기서 방송국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여기 파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꽃재라고 잘 어울리게 천연 느낌을 내려고 약간 자개 느낌의 파츠 이렇게 자개. 네. 아, 저런 것도 있어요? 파츠? 아, 저희 NCJ에 네. 있어요. 와우. 저희 NCJ 파츠예요. 막 이래. 이야. 그래서 방금 바탕에 사용했던 네. 요 저희 F11번으로 또 파츠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매칭해서 더 자연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게 살려보려고 해요. 저희 브러쉬는 이렇게 저희 NCJ 수화 브러쉬 세트 중에 오버레이 브러쉬고요. 얘는 이제 6종으로 되어 있는데 낱개 구매가 다 각자 가능하게 개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브러쉬도 제가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고요. 이렇게 다시 저희 꽃재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 가장 작은 타원형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보시면 파츠 몰드가 뭐 큐어가 잘 안 되거나 국물이 터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넣으시거나 아니면 큐어를 오래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 꽃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파츠 몰드에 가득 차게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눠서 넣으실 필요 없고요. 전체 한 번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때 꽃가루가 소량만 들어가는 게 이뻐요. 파츠몰드에서는 꽃이 너무 많으면 왜 글리터, 레드 글리터가 빡빡하면 레드 컬러같이 보여서 예쁘지 않아요. 글리터 느낌은 글리터같이 조각이 좀 반사돼서 이쁘기 때문에 플라워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좀 넣어주면 좋고요. 지금도 조금 많은 편이니까 더 적게 넣어주셔도 돼요. 들어오고 나서 위에 뭐 그냥 클리어 젤이라든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또 플라워 젤이 클리어가 좀 있는 고여있는 쪽에 벽 쪽에서 떠가지고 윗부분을 채워주시면서 너무 빡빡하면 꽃 느낌이 덜 살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딱 30초 큐어링 후에 되게 단단하게 전체적인 큐어가 100%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파츠몰드로 또 플라워 파츠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NCJ 제품은 뭐든지 다 어떤 것들 이던지 큐어링이 다 30초. 아, 그렇죠. 맞나요? 그럼요. 자, 요렇게 또 뺄 때도 되게 스무스하게 빠져요. 어떤 분들은 파츠 몰드에서 잘 안 빠져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 거 해보시면 다른 작업은 안 해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뭐 오일을 바르시나는데 아니에요. 저희 파츠 몰드에서 그냥 그대로 방송하고 똑같이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이대로 큐어하고 이대로 빼가지고 바로 디자인 작업하는 거예요. 저희 제품의 특징이에요. 네.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은 저희 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방식만 같은데 또 다른 제품은 또 타사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랑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해봤는데 영상하고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마 NCJ 제품이 아니고 방법이 NCJ 영상이랑 같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 NCJ 코팅젤입니다. 코팅젤. 저희 NCJ 코팅젤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라든가 폼 2 길이 미만의 익스텐션 가능하고요. 되게 쫀쫀하면서 하드해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물방울 아트를 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방울을 먼저 올려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다 물방울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뭐 꽃잎 사이에 싱그럽게 물방울이 촉촉히 젖어있는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원하는 만큼 몇 개를 이렇게 놓으셔도 그 자리에 잘 고착되어서 이렇게 천연스러운 물방울 느낌 낼 수 있고요. 번지거나 흐르지 않아요. 제가 처음 놓은 한 개는 일부러 크고 넓게 올렸어요. 처음 놓은 한 개는 일부러 크고 넓게 올렸는데도 번지지도 않고 흐르지도 않고 안착돼서 동그랗게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제가 코팅젤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놓고 싶은 곳에 뭐 핸드백 모양, 엠보싱 모양, 입체적인 느낌이라든가 물방울 느낌 이런 느낌에 사용하시면 정말 디자인할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하나하나 큐어하지 않고 전체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큐어하거나 원하는 손가락 포인트 뭐 두 개, 세 개 전체를 활용해서 작업하시고 나서 큐어해도 될 만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얘를 이제 이렇게 데코용으로 아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원하는 파츠를 놓을 거예요. 제가 파츠 올리기 전에 그냥 부연 설명을 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연 느낌의 이제 자개 느낌의 파츠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 아이가 좀 크잖아요. 사이즈도 크고 조금 더 이렇게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코팅젤로 아마 뭐 파츠라든가 이런 부자재 작업에도 정말 용이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요. 보통은 저희가 글루나 이렇게 뭐 푸딩글루 여러 가지 글루류를 쓸 때는 액티베이터랑 호환이 되면서 백화현상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뭐 얘가 무게감 있는 거는 글루들은 뚝 떨어져요. 지지력이 좀 이제 약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 코팅젤을 이용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큰 사이즈도 충분히 얘가 커버하고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데코하고 싶은 거를 전부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다시 한번 코팅제를 사용할게요.
다시 코팅제를 사용하고 제가 이 위에 아까 준비했던 저희 꽃젤 파츠랑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링 느낌을 같이 함께 놓아서 이렇게 같이 놓을게요. 그리고 저희 위에 꽃젤 파츠는 좀 사이즈가 크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놓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이 너무 잘하시니까 감독님 트윈티만 놓고 계신데. 아, 그렇지는 않은데 감독님이 놀아주셔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꽃젤 파츠까지 올리고 한 번에 30초 큐어하면 돼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아트가 정말 저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포인트 아트는 뭐 5분 정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다 사이즈가 그 무게감이 있지만 아직 큐어링 안 했잖아요. 생방송이라 큐어 안 한 상태인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 작업의 폭이 되게 넓어져요. 내가 불안하지 않고 바로 편안하게 작업을 전체 마칠 수 있어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코팅젤 파츠 유지 기간은요? 제거를 아마 아트 제거를 하러 오실 때까지 이 아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젤하고 젤하고 혼합이 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떼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네, 강제로 뜯어내면 떨어지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뭐 내가 머리를 감거나 일반 일상생활을 할 때 탈각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글루라든가 이런 것보다 지지력이 되게 좋아요. 젤끼리 믹싱해서 잡아줘서 맞물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일부러 뭐 클리퍼라든가 이렇게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 뜯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젤을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속오프를 하시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냥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제가 30초 큐어했는데 상당히 단단해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걸리고 뭐 이런 걸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네. 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막 머리카락이나 옷이라든가 이렇게 입다가 되게 이제 간단하게 떨어지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억울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데코는 너무 예뻤는데 예쁜 네일에서 데코가 한두 알이 떨어지면 정말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렇게 큰 사이즈는 되게 불안해서 못 붙이세요. 금방 떨어질까봐. 근데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되게 단단하게 밀착이 돼. 저희 코팅젤로 부착을 하시면 프레임 있는 뭐 두께감 있거나 무게감 있는 파츠도 뭐 그렇게 사용 중에 떨어지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꿀팁이야, 꿀팁. 자, 그리고 저희 이렇게 강하네요, 강해 아주. 네, 튼튼합니다. 절 닮았죠? 여기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아트는 벌써 이렇게 완성이 돼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스샷해요, 스샷. 저희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 스샷합니다. 네, 저희가 아프리카 생방 때 가끔 이제 이렇게 스샷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이러면 간혹 이벤트 해요. 네, 간혹이라고 했습니다. 간혹? 네, 간혹이에요. 늘 아니에요. 네,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지금 첫 번째 아트가 벌써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아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한 10초간 스샷 타임으로 들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트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데코 붙이기 전에 데코 붙일 코팅젤을 올리면서 보여드렸던 물방울 느낌 있죠? 네. 이게 저희가 코팅젤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 사이드에 물방울 느낌의 코팅젤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전체 다 한 번에 하시고 나서 큐어링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좀 더 양을 올리면서 데코를 동일하게 사용했고요. 지금 이 아이들도 좀 됐는데 네. 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강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뭐 이렇게 행사 나가고 할 때 막 이렇게 데코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떨어져요. 막 이제 저희가 짐도 사실 나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코팅젤 사용하면서 유지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정말 지금은 거의 코팅젤로만 데코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아트.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아이. 정말. 오버레이 안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저희가 지금 플라워젤을 오버레이 안 해도 괜찮은 이유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 부분에 내려놔서 위에 사선으로 끌고 올라갔잖아요. 하단 부분에 내려놔서 이렇게 덩어리지게 한 게 아니고 하단 부분에 내려놓고 사선으로 끌고 가면서 그라데이션 하듯이 펴발랐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가 꽃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베이스 젤들의 셀프 레벨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꽃만 너무 빡빡하고 저희 젤 베이스가 없으면 오버레이가 필요해요. 근데 아까 제가 꽃양 대비 꽃을 좀 덜어내면서 젤 베이스를 펴발라줬잖아요. 그럼 이 젤 베이스들이 자체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다 이 꽃가루들을 커버링해서 꽃잎자가 쓰거나 꺼끌꺼끌해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코팅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오버레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감독님이 코팅제
코팅제라고 탑재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저 코팅제라고 탑재를 안 해도 되는 건 지금은 제가 글루용으로 썼어요. 파츠 글루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코팅제를 외부에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탑재의 의미가 없어요. 부착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코팅제를 가지고 오버레이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전체 마감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탑재를 바르시던가 미경화를 닦아내셔야 돼요. 저희 코팅제는 미경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부착용 데코레이션 할 때 접착용을 사용할 때는 전혀 부작업 필요 없이 그냥 큐어링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아트 들어갈게요. 블랙, 레드 준비됐고요. 이렇게 두 번째 아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NCJ 특징이 아트가 되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되게 심플하지만 세트로 되게 느낌을 많이 내고 쓸 수 있어도 되게 오랜 시간 지연되지 않는 게 저희 NCJ 특징인데,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저는 아트를 세 개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꼭 두 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벤치를 먹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두 세트만 해야 되니까 한 세트에서 두 개의 팁을 하면 세 개가 되겠죠? 네,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감독님은 두 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세 개를 한다고 하니까 두 세트에서 오늘 두 개, 한 세트에서 두 개의 팁을 하면 제가 원하는 세 개와 감독님이 생각하신 두 세트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개의 팁을 준비했고요. 네. 두 개의 팁을 한 번에 하겠어요. 생방이니까 하지 말라고 못하세요, 감독님이. 네네. 그러면은 베이스젤을 똑같이 준비하고요. 저희 사전 작업 팁 위에 저희 베이스젤을 준비해서 샌딩이나 피니셔 먼저 해주시고요. 이물질 이런 거 다 털어내 주셨다면은 저희 이제 자연 손톱에는 유수분이 분명 존재해요. 알콜이나 리무버로 유수분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프라이머 본도 없이 NCJ 무자극 베이스젤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러고 준비된 나머지 팁에도 같이 베이스젤 작업을 해서 한 번에 큐어를 할게요. 코팅젤로 글루 안 쓰고 풀스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풀스화 할 때 코팅젤로 하면 백화 현상이 없기 때문에 훨씬 예쁘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톤이나 이제 스와 코팅된 부분에 글루가 닿아도 안 예쁘죠? 코팅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 개의 팀 모두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베이스젤 작업만 했고요. 그리고 풀스화를 할 때 글루가 닿아도 백화가 와서 안 예쁘지만 윗부분에 뭐 탑젤이나 코팅젤이 닿아서 커팅을 가리게 되면 물방울 같이 뭉개져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만 예쁘게 사용하시면 훨씬 백화 없이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력도 길고요. 되게 풀스화 되게 짜잘한 V컷의 유지력이 정말 좋아요. 특히 V컷 풀스화 같은 경우는 전체 메꿔놨는데 거기서 조그만 알 하나 빠지면 정말 안 이뻐요. 알 하나 때문에 사실 되게 얘가 좀 오래된 느낌이 났는데 그렇게 알 빠지는 거 방지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럴 때 더 쓰시면서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네, 손톱에 바른 컬러 궁금하세요? 네, 제가 베이스 큐어되는 동안 질문 받을게요. 저희가 시간이 남으니까 저희 C35번이에요. 저희 NCJ 컬러 중에 C35번 컬러 스킨톤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투컷 하면서 아마 얘는 클리어 팁이에요. 얘는 클리어 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감 있게 보이고요. NCJ C35번인데 저는 이제 손톱에 자연 혈색 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컬러 느낌이 납니다. 저희 NCJ C35번이 혈색 느낌이에요. 리크로즈 같이 자연 좀 건강해 보이는 윤기나는 느낌 낼 수 있는 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 그럼요. 요즘에 호환 안 되는 제품은 나빠요. 호환은 기본적으로 모두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팁에는 제가 레드 준비할게요. 여기 좀 사이즈 큰 팁과 좀 사이즈 작은 팁 두 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팁은 저희 NCJ C25번 딱 레드. 25번? 네. 네. NCJ C25번 컬러고요. 진짜 진하다 색깔. 네. 그냥 정말 레드입니다. 네. 아마 국시용 레드로 저희가 해서 딱 스탠다드해요. 네. 와우. 그리고 되게 저희 NCJ 제품이 크림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크림 치즈 같은 느낌이랄까? 크리미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쭉쭉 끌어가 주시면 되게 부드럽게 크림 같이 발리는 느낌 느끼실 수 있고요. 발색이 좋기 때문에 저희 웬만하면 원코트 진행을 해도 이렇게 손색이 없어요. 네, 저희가 국시용 레드로도 나왔고 지금 화면에는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데 살짝 밝아요. 이것보다는 밝은 레드고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팁도 바로 큐어하는 동안 전체 풀코트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는 저희 NCJ C20번. NCJ C20번이 저희 블랙 컬러거든요. 저희 NCJ 화이트 블랙은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네, 그 중에 블랙. NCJ C20번 블랙 컬러도 이 두 번째 조금 작은 팁에 준비된 두 번째 팁도 전체 풀코트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 내려갈게요. 저희는 베이스 젤 작업 후에도 젤 클렌저로 미경화 닦아내실 필요 없이 이렇게 전체 컬러링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가 무자극 베이스 젤이라고 했는데 저희 제품끼리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저희는 사실 젤 클렌저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젤 바르시고 나서도 큐어링 후에 그냥 컬러링 하실 때도 베이스 미경화 닦지 않고 바로 컬러링 하셔도 뭐 수축이라든가 우는 현상 전혀 없고요. 이렇게 후리에이지나 끝에 사이드에서도 당겨 올라오지 않아요. 이렇게 그대로 컬러감 있게 딱 맞물릴 수 있습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발색 죽이네요. 와. 네네, 감사합니다. 원커트만 했는데도 저렇게 진한 정도면, 이야. 그쵸. 자, 그리고 블랙 바르는 동안 준비되어 있던 첫 번째 레드 컬러에 다시 블랙으로 띠를 그려줄 거예요. 아, 예, 그리신 거예요? 아, 그냥 칠하면 돼요. 근데 얘는 제가 라인 작업을 저희 NCJ 스티커로 골드로 포인트 줬기 때문에 라인을 막 예쁘게 잘 그리지 않아도 돼요. 얘를 그냥 이렇게 띠만 그려주시고 나서 라인 작업을 해도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경계만. 김혜진님이 NCJ 흰색 너무 사고 싶대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죠? 그럼요. 지금 사라에서 저희가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는 게 최적의 이벤트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희가 박람회에서도 뭐 어떤 행사장에서도 이 이상의 이벤트는 없었어요. 저희 블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띠만 넣어주셔도 돼요. 네, 이 아이도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저희가 사실 항상 영상이나 방송에서 아쉬운 게 팁을 하나만 해요. 팁을 하나만 하는데 방송 시간 동안 뭐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스텝도 설명하고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하나의 실수를 하니까 아 이거 아트 하나 하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같이 세트로 하면요. 사실 하나 포인트 하나 완성하는 거랑 이렇게 풀셋 완성하는 거랑 커다란 시간 차이는 없어요. 같이 이렇게 그 타이밍에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요. 저희 NCJ 스티커 중에 32번이에요. NCJ 스티커 32번에 이렇게 장미꽃 라인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장미꽃 라인을 쓸 건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줄기라든가 잎사귀만 따서 아트에 포인트로 줄 거예요. 물론 저희 NCJ 플로랄 플라워 젤이 꽃젤이라서 꽃 느낌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두 잎 이렇게 건져서 올리는 게 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랑 살짝 접목하면은 조금 더 화사하게 꽃 느낌을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32번 여기 아까 블랙 컬러 준비했고요. 여기다가 먼저 라인을 띠링 넣어 볼게요. 어떤 라인을 넣을까요? 이렇게 그냥 뭐 선만 된 라인을 하나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줄기 물론 그리는 것도 뭐 라인 선 긋는 건 수월하니까 그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오늘은 이 아이들을 사용해서 한번 포인트를 주기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짜리 잎, 두 개짜리 잎도 떼서 포인트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하나짜리 잎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번 시즌 봄 트렌드 컬러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번 시즌 사실 저희는 왜 신제품 낼 때 다 그런 걸 적용해서 하잖아요. 올해 사실 이 생화랑 플라워가 되게 유행이라고 되게 보도도 많이 됐고요. 저희도 근데 이제 타이밍을 잘 맞췄죠. 저희가 작년에도 센텀 컬러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 신컬러를 딱 냈는데 저희 신컬러를 냈는데 센텀 컬러랑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컬러가 저희 신카라 맞아서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NCJ 플로랄 플라워 젤을 준비하면서 꽃젤을 이제 미리 저희가 작업 준비를 하니까 한참 준비를 해서 딱 냈는데 이제 요가 딱 나올 타이밍에 또 이제
뭐 올해는 생화가 유행이고 꽃이라든가 플라워 느낌의 네일이 유행인 걸로 많이 나오면서 아, 내가 타이밍을 잘 맞추는구나 하면서 제가 만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F12번 F12번은 제가 또 여기 이렇게 다른 컬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여기 제가 블랙 바탕에다가 작업해 놓은 게 보이시나요? 아우,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주 메인은 레드예요. 주 메인은 레드인데 사실 이 아이도 자세히 보면 약간 노란빛이라든가 파란빛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세네 가지가 믹싱되어 있긴 한데 되게 극소량이고 주 메인은 레드 느낌이라서 뭐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게 가을 느낌 같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사용하시면은 뭐 여름이나 봄이어도 되게 중후한 느낌으로 되게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왜 컬러풀해서 통통 튀는 느낌이 좀 나이가 이제 있으시거나 아니면 옷이 좀 이렇게 정장이고 좀 이럴 때는 그런 느낌 입기가 수월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요 아이랑 같이 믹싱해서 좀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절과 상관없이. 이렇게 또 똑같이 저 이번에는 아까 첫 번째 팁은 아랫부분에 플라워젤을 놨는데 이번에는 윗부분에 플라워젤을 놔요. 그리고 이렇게 살살 끌어내려요. 똑같이 사선으로. 은지리님이 미경화 없군요. 안 닦으시는 게 라고 하셨어요. 아, 아니요. 저희가 미경화가 없는 게 아니고 소량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덜어낼게요. 미경화가 없는 게 아니고 소량만 있어요. 그래서 미경화를 닦지 않고 시술해도 무방한 정도로 있습니다. 극소량이에요. 미경화가 아예 없다랑은 달라요. 저희가 탑젤 같이 미경화가 없습니다 하는 건 아예 미경화가 없어요. 느껴지지 않고요. 얘는 손으로 만졌을 때 미경화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디자인 작업, 드로잉 작업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때 미경화를 제거할 만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윗부분에 플라워 레드 느낌을 났어요. 제 화면에선 좀 어두운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클리어한 느낌 아까 왜 오버레이 안 하시나요? 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놓고 나서 클리어가 플라워 젤을 커버링하게 살짝 몇 초 기다려요. 2, 3초. 그리고 이 클리어 젤의 경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탑젤 바를 때 여기에 둔탁한 경계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꽃은 나비두고 이 클리어 경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쓸어줘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그냥 꽃은 플라워는 딸려오지 않게 놔두고 클리어만 한번 쓸어서 경계를 이렇게 커버링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큐어링 들어갈게요. 30초 큐어할게요. 짜잔! 우리가 입고 있던 첫 번째 팁 제가 플라워 젤로 하는 동안 이제 이렇게 UI가 다 됐죠? 근데 연김에 저희가 F11번 먼저 파츠까지 하나 완성할게요. 여기 저희 똑같이 파츠 몰드 안에 저희가 준비했던 플로럴 플라워 파츠를 이렇게 꽃을 준비해서 얘는 아까 말한 대로 소량만 바닥에 먼저 꽃을 깔아주세요. 얘는 좀 이렇게 저는 어쩔 땐 이렇게 한쪽에만 느낌을 주면 또 꽃젤 파츠가 되게 예뻐요. 느낌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간 클리어한 부분을 벽 쪽에서 좀 꽃 없이 떠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에 쓸 때 또 꽃뜨기도 수월해지고 꽃젤 파츠에서도 또 사용한 게 이뻐요. 이렇게 벽 쪽에서 클리어를 좀 떨궈서 놓고요. 그럼 저는 이번에는 꽃을 이제 아랫부분에만 분위기 있게 넣어서 연출을 하고 나머지는 약간 클리어한 느낌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이 꽃젤 파츠도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아, 저희 벌써 두 번째 아트인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천천히 하면서 저희 또 질문 받을게요. 몰드에 바로 꽃젤 넣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 몰드에 다른 작업은 없고요. 저희 몰드도 저희가 사용하는 거 다 NCJ 제품이에요. 저희 NCJ 몰드에 NCJ 꽃젤 넣을 때 저희 다른 작업, 부연 작업 없어요. 뭐 오일이다 뭐 넣냐고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설명드렸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꽃젤 넣고 큐어링 후에 바로 빠지는 거예요. 저희 제품이 이제 빡빡하지 않게 잘 나오게 아까 제가 봤지 미경화 없는 게 아니고 소량이 있어요. 근데 가끔에 이거 미경화 남는다고 누가 다른 저 타사 거 쓰시던 어떤 분이 탑젤을 밑에다 깔고 해요. 근데 미경화 없는 탑젤은 빡빡하게 딱 굳어요. 그때 몰드에서 빼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희의 자체 제품으로 그냥 큐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주세요. 지금 큐어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는 이렇게 스텝들이 되게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아트 세트라든가 디자인을 할 때 스텝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 사실 기준이 저희가 NCJ 아트가 되게 복잡하고 이런 아트라기보다 내가 이제 샵에서도 이렇게 한 5분 정도 투자해서 포인트 아트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스텝을 기준으로 저희는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스텝이 아닙니다. 전체 컬러가 총 몇 종인지 궁금해요. 저희 전체 컬러 100종인데 제가 차트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100칼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칼라 라인이 이제 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글리터 라인이 있고요. 저희 칼라 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칼라 특징은 되게 크림치즈 같이 크리미해서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발리는 게 저희 칼라의 이렇게 발림성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발색이 되게 높은 편이라서 뭐 디자인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겹치는 아트를 할 때는 저희가 원콤만 진행하고 거의 대다수의 아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풀코트 할 때는 물론 원래 저희가 배운 대로 투코트 해야 가장 자체 발색이 잘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제 글리터랑 펄라인도 저희가 순도가 높은 편이라서 입체 디자인이나 2D 아트가 가능한 게 저희 NCJ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리터로 2D 느낌, 또 다음에 저희 혹시 기회가 돼서 또 살아 이렇게 생방송에 오게 된다면 이렇게 저희가 또 글리터 특징도 한번 보여드리는 아트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또 이렇게 저희 봄을 맞이하여 플로라를 준비했고요. 이렇게 파츠를 큐어했어요. 벌써 큐어해놓은 건 두고 제가 말씀드린 요게 띠로 스티커 작업 진행할게요. 저희 스티커 작업은 이제 골드 스티커 이렇게 NCJ 35번 골드 스티커가 있어요. 꽃젤 샀는데 중간 커버가 있더라고요. 보관하실 때도 그 커버랑 같이 보관하시나요? 근데 그건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하는데요. 이렇게 왜 자주 쓸 때, 뭐, 세미나 되게 많이 돌면서 계속 써야 될 때는, 여기다 갖다가 불편하니까 중간 커버를 버리고 쓰기도 해요. 근데 그냥 뭐, 잘 안 쓰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쓰고 닫아놓고 할 때는, 기왕이면 뭐, 버리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나니까, 커버를 보통은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편리에 따라서는 빼버릴 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개인적으로 쓰실 때, 내가 이게 편하면, 본인이 이제 그 커버 같은 경우 그냥 속에 중간 막에 뚜껑이니까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걔가 입구 없구에 크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동이 많거나 하면 흐르거나 이제 셀 수 있으니까 귀향이면 있어야 보관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NCJ 스티커 35번이에요. 저희 NCJ 스티커 35번은 골드 라인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골드 라인도 이렇게 정말 두꺼운 부분부터 중간 부분부터 점점점 가는 해서 이렇게 얇은 라인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골드 라인 아트 할 때 저희 35번 있으면 너무 용이하게 쓰실 수 있는데 이 두꺼운 건 언제 써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건 그냥 추가적으로 이 두꺼운 거 같은 게 저는 이렇게 얇게 커팅해요. 왜 저희가 향수병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또 되게 많이 또 하시잖아요. 이 두꺼운 면을 이렇게 얇게 커팅하면 사각으로 만들어서 고를 때 바탕 작업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간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저희는 가장 얇은 라인으로 그냥 여기 아까 제가 블랙 라인 띠를 둘러두었던 것에 그냥 라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장 가는 라인 사용할게요. 질문 많이 주셔도 돼요. 저희에겐 시간이 많습니다. TV 할 때 베이스 젤 안 바르면 안 되나요? TV 할 때 베이스 젤이요? 유지력이라 저는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트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베이스탑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때 간혹 뺀다. 근데 예를 들어서 팁이 그냥 팁에다가 바로 칼라 버리면 벗겨지거나 코팅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팁의 샌딩 작업이랑 사전 작업이 잘 된 다음에 저희가 베이스 없이 칼라 발랐을 때 이렇게 들려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실제 손에서 만지거나 할 때는 걔가 유지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뺄 수 없죠.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이거 액자에 넣어서 보관만 하겠다. 요럴 때는 뭐 무방할 것도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랑 지금 유튜브랑 인스타가 동시에 되고 있다니 여러 채널에서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많이 주셔도 돼요. 물론 저는 기왕이면 저희 NCJ에 관련된 질문이면은 더 감사하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라인 하나 떼서 하나 더 넣을게요. 뭐 네일에 관련된 네일 시술에 관련된 질문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 NCJ에 관련된 질문이면 더 좋고요. 따로 미경화 닦지 않고 스티커 올려도 되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NCJ 특징을 활용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미경화가 있으면 라인이 이제 스티커 라인이 들뜨거나
아니면 라인 작업할 때 드로잉 같은 게 번지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 NCJ는 미경화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작업을 딱 붙여놓으면 들떠 올라오지 않습니다. 몰드는 NCJ 건가요? 네, 저희 몰드는 저희는 다 NCJ 제품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굵은 라인 사용할게요. 그리고 자리 잡은 다음에 핀셋으로 좀 두드려서 잘 밀착을 이제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인 작업이나 스티커 작업했을 때 사이드에 이렇게 남아있고 잘 커버가 안 되면 이 아이를 들뜨고 타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안쪽으로 커팅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미경화가 남는 경우는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했을 때 탑젤을 바르면서 들어 올려져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착이 잘 돼야 탑젤 바를 때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살 핀셋으로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서 부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 NCJ 탑젤을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풀코트 진행할게요. NCJ 글리터 젤을 구매를 하셨는데 네. 많이 띡한 타입이라 네.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약간 이제 2D 느낌의 아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의 특징으로 약간 글리터는 하드한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흘러요. 질질 흐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입체 느낌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글리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엠보 없이 2D라든가 뭐 하트, 뭐 종 이렇게 파츠 느낌까지 낼 수 있어서 되게 한동안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랄까 이제 글리터를 가지고 뭐 종 모양의 입체 느낌을 바로 낸다든가 아니면 뭐 하트 느낌이라든가 뭐 아니면 물방울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 같은 거 사용할 때 용이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엠보 젤이랑 믹싱하거나 엠보 젤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NCJ 글리터만 가지고도 2D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고 3D랑 2D는 달라요. 3D는 아니고 2D 느낌의 디자인은 전체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또 저희 꽃잎 느낌 같이 놔뒀던 거에다가 저희 탑젤도 같이 활용해서 발라놓을게요. 팀 말고 사람 손에 할 때 들떠버려요. 라인 테이프. 라인 테이프? 그런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인 테이프가 바깥 라인까지 나오게 되면은 걔가 타고 들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톱보다 뭐 1mm 저희가 왜 학원에서 보통 배웠어요. 네일 배우실 때 미만을 안쪽으로 커팅해 주셔야 들려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여기도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팬쿠님께서 색이 있는 젤을 몰드에 했더니 속이 경화가 안 되는데 글리터 젤이나 클리어가 딱딱하게 잘 되는데 색 있는 젤도 그건 빛 반사율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빛 반사율인 거고요. 큐어는 저 램프에서 이 램프의 파장이 빛이 지나가면서 큐어를 시켜요. 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근데 뭐 클리어라든가 이런 건 투명하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거고요. 같은 컬러여도요. 컬러 라인 중에도 와이 컬러가 있고요. 약간 투명 컬러 있어요. 사실상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왜 발라놓고 나면 원코트에서 약간 맑은 느낌의 블랙을 느끼실 수 있어요. 투명 느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이트한 건 화이트 느낌. 화이트 느낌 빛을 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도가 더 이렇게 탁색이 되죠. 그래서 큐어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큐어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양에 따라서 단층을 나눠야 될 수 있는 거죠. 글리터는 글리터의 커팅에 따라서 자체 발광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서 빛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큐어링이 더 잘 되겠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탑젤까지 마무리했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저희 데코를 하기 위해 데코 준비를 다시 할게요. 짜잔. 저희 벌써 오늘 두 번째 아트의 두 개도 후두둑 진행이 되니까 이제 저희 어떻게 토크를 하면서 천천히 가용. 이제 저희 또 참이랑 데코 준비한 걸 코팅 젤로 금방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기왕이면 저희 내일 시술에 관련된 질문이나 방금 같이 궁금하셨던 거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NCJ 제품에 관련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 NCJ 살아생 생방송 하는 동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NCJ 전품목 20% 할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라센에서 생방을 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예요. 저희 NCJ는 보통 이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되게 홈쇼핑 같죠? 저희 띠링띠링 홈쇼핑 좋아하는데 또 여기서 경험을 하네요. 짜잔. 어디? NCJ 지방 세미나도 원장님이 하세요? 오시는 거면 알려드릴게요. 대동이면 저희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또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또 저희 NCJ를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찾아뵈려 해요. 그래서 뭐 저나 저희 에디케이터 선생님들이 스케줄을 돌면서 최대한 함께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뭐 웬만하면 저도 에디케이터입니다. 네. 저도 NCJ 에디케이터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지방 세미나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할 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라센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했어요 라고 해주시면 더 흐뭇하겠죠? 네. 아, 아니에요. 은쭈리님. 사라센에서 4+1이 있는데 또 20% 해주나요? 은쭈리 제이님은 나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자, 피자헛에 갔을 때, 아, 제가 무료 콜라 쿠폰이 있는데 여기다가 스파게티 무료 쿠폰도 하고요. 20% 할인 쿠폰도 다 돼요? 안 돼요. 대기업도 안 돼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창원에? 네, 창원에도 갑니다. 저희 세미나 때 오시고요. 네. 꽃제, 아, 그렇구나. 김일현님. 하지만 또 잘 활용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네. NCJ를 구매했어야 할 텐데. NCJ 꽃제인 거겠죠? 그렇다고 믿을래? 아니면 얘기하지 마요? 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쿠폰은 중복 안 돼요. 피자헛도 안 해주는데. 사라세는 어떡하라고. 나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코팅젤 준비했고요. 네, 은쭈리 제이님 농담이야. 다 이해할 줄 알았죠. 그쵸. 네, 중복 할인 안 돼요. 이렇게 강경히 말씀드리고, 저희 코팅젤로 일단 데코까지 붙여놓겠습니다. 아, 여기 팁으로 바꿀게요. 띠링. 아이코 얘부터 빼야겠네요. 아까 이렇게 몰드를 꺾어서 저희 세미나 킹. 스케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아, 저희 NCJ 세미나 스케줄은 다양한 채널에 올려놨는데 저희 NCJ 카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NCJ 카스 채널에서도 세미나 스케줄 보실 수 있고 뭐 NCJ 페북이라든가 NCJ 카스, NCJ 인스타 그리고 저희 뭐 저희가 아프리카 생방송에서도 스케줄표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NCJ 관련된 곳에 들어오시면 어디서든 스케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코팅젤. 이 코팅젤은 제가 파츠 부착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내려놓을게요. 저는 이쪽 사이드에 놓고요. 이렇게 좀 양을 많이 놓아도 괜찮아요. 코팅젤 양을 좀 많이 놓아도 괜찮고요. 이렇게 얘가 양이 많아서 막 줄줄 흐르거나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코팅젤 놓아주시고요. 저는 꽃젤 파츠를 붙이기 전에 여기 데코 이렇게 반진주랑 참등을 먼저 놓을게요. 윗부분에. 은주리님이 창원 오시면 도시락 싸가지고 마중 오실 때. 아, 진짜요? 진짜 기다려요. 난 믿는단 말이야. 안 오면은 서운해 할 거예요. 저 오면 은주리님 도시락 받는 거죠? 도시락이 없으면 은주리님이 안 온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락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누군가 도시락을 전달해주면, 아, 이분이 은주리님이구나. 도시락 주시는 분이 없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여기 빡꿍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도 뵙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꿍자맘님, 빠꿍님이 또 저희 아프리카 방송이랑 저희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여기서 또 살아센 라이브에서 뵈니까 또 이렇게 새록새록하네요. 지금 또 저희 데코 큐어하고 있고요. 네. 창원 세미나에서 빠꿍님 뵐수 없잖아요. 거기 사시나요? 하긴 제가 집은 모르죠. 왠지 자꾸 뵈니까 나랑 근교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깜짝 했네요. 네, 창원은 아닌 것 같으신데. 네. 또 우리 NCJ 가족이잖아요. 저희 꿍자맘님. 요렇게. 두 번째 아트도 이렇게 후라라 끝났어요. 와우. 넹. 그래서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코팅제 이제 오버레이 안 해도 되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뾰족뾰족 쓰거나 꽃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도 코팅젤로 그냥 이렇게 붙여서 충분히 단단하게 30초 후에 큐어링이 됩니다. 아마 요거를 다섯 개뭐한 세트라든가 양손을 다 시술하셔도 얘보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연되지 않아요. 저희가 뭐 전체, 사실 큐어 시간이 30초도 아니라 생각보다 큐어 시간이 길어요. 저희가 큐어에 집어넣고 뭐 질의응답도 받고 질문도 받듯이 큐어 시간이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레드 컬러 전체 바르고 한 번에 큐어하고 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 단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아마 두개 아이만 보시면은 요렇게. 아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개 아이만 보시면은 이두 개만 그냥 이렇게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러면 한 세트가 돼요. 그럼 뭐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약지에서는 같은 데코에서 그냥 이 꽃젤 파츠만 빠진 거예요. 엄지랑 약지는 같은 거고 꽃젤 파츠만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좀큰 느낌은 많이 넣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하나 정도만 포인트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 또두 번째 같이 한 아트 동일하게 진행을 할때뭐 이제 베이스 더 전체 바르고 뭐 블랙 컬러 전체 바르고 꽃젤도 전체 바르면서 한 번에 갈수 있어서 아마 저희 살아센 라이브 방송 저희 NCJ 만약에 다음에 하시게 된다면 이제 재료를 같이 세팅해 주면 돼요. 저희 이렇게 살아센 라이브에서 또 이벤트 혜택도 받고 저희 NCJ도 장만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 제품을 구비를 해 놓고 다음 방송에는 딱 브러쉬랑 준비를 해서 함께 또 생방을 동시에 하면은 더 재밌는 저희가 스터디 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지혜님께서 그 부자재 붙이신 걸 네. 코젤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 저희 코팅젤이에요. 네. 탑젤이랑 코팅젤 달라요. 저희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 미경화가 남지 않는 NCJ 탑젤이 있고요. 미경화가 남지 않는 NCJ 탑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코팅젤을 사용했어요. NCJ 코팅젤. 탑젤은 미경화가 전혀 남지 않고요. 코팅젤은 미경화가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탑젤은 그냥 마감할 때만 사용하고요. 코팅젤은 마감할 때 탑젤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버레이용 사용하면 탑젤을 한번더 사용하긴 해요. 미경화를 닦아내도 탑젤 안 해도 돼요. 근데 광택이 탑젤 한게 조금 더 샤이닝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아이 사용하고 탑젤을 바릅니다. 그때는 미경화를 닦지 않으셔도 돼요. 코팅젤로만 끝을 내시고 더 이상 작업하지 않을 땐 미경화 제거 작업이 필요하고요. 코팅젤 위에 탑젤을 다시 해서 오버레이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미경화 닦지 않고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의 라이브 생방송에서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 할때 부착한 파츠 글루는 이 코팅젤입니다. 코팅젤을 사용해서 전부 붙였습니다. 저희 NCJ 코팅젤 사라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아트도 스샷 타임 갈게용. 이렇게 저희가 잠시 이렇게 스샷을 할수 있는 타임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아트도 따란 완성을 했어요. 10초간 휴식을 취하면서 살게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할까 궁금하게 딱 고민을 해보시고 10초 후에 댓글 막 남겨주세요. 네. 제가 인스타는 여기서 댓글이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이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랑 페이스북은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보여요. 그래서 댓글 주시면 또 함께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했던 거랑 네, 두 네. 번째 했던 거랑 한 번씩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전체 완성 하나 이 이렇게 할게요. 아, 저희 감독님이 또 이렇게 예쁘게 스샷을 도와주시네요. 오.
네, 세택이에요. 아, 저희가 세미나 일정이 막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되게 진지하게 회의 중이에요. 아, 네, 코네일 저희가 참석 못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되게 박람회를 메인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박람회에 참여를 좀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을 잘 못 만나 뵀던 것 같아서 올해는 뭐 박람회도 물론 진행을 하지만 지방에 계시면서 이제 박람회에 못 오시고 못 만나 뵀던 분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세미나로 또 만나 뵙는 다른 이제 기획을 해서 조금 거기에 좀 더 메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에도 참여를 할 건데 이번 세택은 아직 저희가 회의를 다 결정을 못 했습니다. 네. 찾아뵙게 된다면 저희가 뭐 NCJ 유튜브라든가 NCJ 아프리카에서 다시 한번 거기서 뵐 수 있다고 공지를 띄우도록 할게요. 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또 누가 주셨는데 본도 없이 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똑같이 젤네일은 유지기간이 한 3주에서 한 달가량 유지가 되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본도나 프라이머 사용하지 않고 저희 NCJ 베이스젤을 사용했을 때 3주 이상 유지가 가능하고요. 아까 코팅젤도 이렇게 데코레이션하면 유지 얼마나 돼요? 라고 하는데 내가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일부러 이제 클리퍼라든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속오프 젤네일 제거를 할 때 같이 제거를 하실 때까지는 데코레이션 유지가 거의 가능하고요. 저희 또 본도 사용 없이 베이스 젤도 3주 이상 유지 가능합니다. 보통 4주 이상이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3주 기점으로 스탠다드 하고요. 4주 이상까지도 유지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한 4주 정도 유지를 하는데 3주에서 4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10초 뒤에 질문하신다더니는 누구실까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네, 질문 주셔도 돼요. 아, 임지혜님. 네, 맞점하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 이 임지혜님은 내가 아는 임지혜님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또 막 동명이인도 있는데 같은 분들 되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NCJ도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을 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까지 똑같고 성이랑 성함이 똑같은 분들도 많아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임지혜님 제가 익숙한 이름이라 반갑고요. 네, 맞점 하겠습니다. 지혜님도 맞점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주시고 저희가 오늘의 아트는 두 세트가 벌써 다 끝났고요. 너무 간단해서 저희가 마지막 아트는 팁 두 개 준비했는데 벌써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토크 방송으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궁금하신 질문들 끝났으면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질문 빨리 안 주시면 전 갈 거예요. 돌아가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이렇게 살아센 라이브 방송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저희가 아마 지금 세미나 전국 투어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아마 5월 정도에 살아센 라이브 방송에서 또 만나 뵐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세미나를 하기 위해 저희 NCJ가 각 지방들 투어를 하면서 찾아뵐 거고요. 저희 NCJ 세미나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스케줄 확인하셔서 이 지역에 계신 분은 그날짜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댓글이 아니고 직접 대화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도 뵙길 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투어를 끝내고 올라오면 다시 저희가 5월 달에 살아센 라이브 방송에서 NCJ 3차 방송 기대해 주세요. 저희 5월 달에도 저희 라이브 방송 그때 꼭 다 접속하셔야 합니다. 또 뵙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만 인사드릴게요. 5월, 네, 저희 살아센에서는 5월에 뵐게요. 대신 저희 세미나에도 참석하셔야 돼요. 안녕.